여러분, 자동 줄여갖고 지한기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서대문 이대길 오빠는 뭐를 고르시는 걸까요? 오빠 뭐 드실 거예요? 제일 싼 거 드세요. 커피? 아, 이거 아쿠아리우스 이거 어때요? 어, 약간 포카리 그런 건가? 네, 포카리 스웨터. 좋았어. 난 이놈으로 먹겠다. 저렇게 또 비싼 거 날아가지고. 오빠가 한번 해보세요. 에이, 야, 이런 거는 장난 아니야. 데끼리? 아, 데끼리? 자, 뭐 먹으러 갈까요, 민심? 저는 개인적으로 라멘 먹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야끼니크. 고기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기 먹을 거면 우리 그러면 시내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야끼니크죠. 그러면 일단 야끼니크 먹을 거면 하카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하카타역으로 가. 아, 오빠 걸어가게? 그러면, 아, 알겠다. 오빠는 걸어오고 나는 택시 타고 갈게요. 어, 그럼 네가 이거 들고 가. 싫은데? 택시 탄다며. 이거 들어. 싫은데? 가위바위보에서 진짜 군소리 없이 이긴 사람은 이거 들고 택시 타고 진 사람은 이거 들고 걷기. 와, 개자식. 이기면 되잖아. 어? 30에 빵? 아니, 한 판이지. 와. 아, 승부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 와! 와! 대길 오빠, 우리는 텐진역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저는 먼저 고기를 굽고 있을 테니 오빠는 알아서 걸어서 오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야매트 지금 어느 방향에서 지금 택시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을 거예요. 아, 택시 잡았다고요? 누구나 장났다고 떠들고 나 같은 거 무시하고 욕하는데 기가 지고 하나 바보는 아냐. 후쿠오카 텐진 스테이션 내 인연 무어마도다. 감히 이 오레비를 능욕하다니. 여기 야끼니크는 5시 정도부터 문을. 야끼니크가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네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돼. 그러면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소고기가 될 수도 있죠. 한국에서 그냥 어? 김닭까지 왔는데. 조용히 이 자식아. 여기가 딱 좋습니다. 오케이. 그 오빠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어떤 거 먹을 거예요? 뭐 비싼 거 먹어. 비싼 거요? 뭐 손 씻고 아니야? 그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닦았니? 오빠도 화장실 갔다 와서 손 닦았어. 그 이거는 무슨 고기고 이거는 무슨 고기야? 설명해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탕, 규라고 하는 게 소고기를 얘기하고요. 탄이라고 하는 거는 소, 혓바닥을 말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이거를 먼저 먹는 편이에요. 이거를 레몬 시럽에서 레몬 소스에 찍어서 일본에서는 먹습니다. 이렇게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요. 여기 무한 리필 집이에요.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는 타베코다이라고 합니다. 좀 옆으로 좀 가라. 이건 무슨? 이거는 찍어 먹는 게 아닙니다. 뭐는? 이거는 얘랑 찍어 먹는 거고요. 얘는 얘랑 찍어 먹었는데 시큼한 것끼리 먹는 거예요. 이건 시큼한 거라고? 네. 아니 그렇게 안 시큼해. 먹어봐. 아, 어쨌든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 그래도 좀 마지막에 친하게 하자. 간빠이. 오스카레스모데스. 아니 근데 나 매력판 알려줬는데. 아, 고기는 이렇게 태워먹어야 맛있지. 뉴로스. 이거는 소고기 로스. 이거는 규갈비, 이거 소고기 갈비. 그리고 여기서부터 돼지, 돼지. 아. 그러면 나는 소고기 로스. 근데 이 일본 고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이 많아. 마블링. 오, 불러요. 불렀어요. 나. 아, 불렀어요. 안 나. 맞잖아. 아, 안 나. 아, 오디가 좀 고맙더라. 아, 오디가 많이 시전하다고 얘기하거라. 저도 워낙 특이 때 이제 갈비싸움, 갈비싸움 타는데. 너무 무게고 맛있다. 기름도 완전 맛있고. 제가 한번 가라아게를 먹어보겠습니다. 응? 진짜 맛있어. 근데 저는 지금 일본 온 지 첫날인데. 네. 벌써부터 한국이 그려집니다. 아, 되게 로봤는데. 근데 일본이 안 맞으셔서. 일단 인식이 정하고 안 맞아요. 색깔치로 와, 여기는 더 어르신. 성격 급한 사람은 색깔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가 색깔치여가지고. 말을 안 쳐먹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아줌마가 고집세게 생겼는데 아니야. 아니 뭐 좀 일본에 오면 뭐 억울 걸릴 만한 거 뭐 음식 없나?
모츠나베가 유명한 거요? 아, 모츠나베가 뭐냐면 그 한국의 곱창 그거를 푹 삶아서 곱창 한 거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드신 다음에요 이거를요 이렇게 접어요. 네, 좀 건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서 냅두면은 이게 다 먹었다 어찌서서하디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본에 오시면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대기록과 게스트하우스 잡았는데 남녀 공용으로 들어갔잖아. 4명 4인 1실 여자들이랑 합방하겠다고. 저희 다른 여자들 소고대기 보겠다고. 오 대길님 방송 보러 가야겠네. 새로 가나요? 아 근데 아니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대길오빠가 선택한 거야. 오빠가 분명히 그랬잖아. 남자방 말고 그냥 남녀 혼방이 더 좋겠어. 같은 가격이면. 지금 방종하고 일단 저는 이동해서 바로 키도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따가 만나.